사건의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면회 4팀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돌아서 뒤거를 카바를 하고 1팀은 여기서 직진을 해갖고 여기 뒤쪽에 나가는 것을 카바를 하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투변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도착하기가 무섭게 투경꾼들과의 한판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그쪽 잡아! 투견장 안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뒤로 내려와! 앉아! 미처 밖으로 도망치지 못한 수십 명의 투견꾼들이 뒤엉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링 위의 개들은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개 주인이 우선 흥분한 개들을 떼어놓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링 위에 올라가 있던 걸까? 조금 전까지 상대를 맹렬히 물어뜯었던 개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도사견으로 보이는 두 마리의 투견 중 바닥에 드러누워 맥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던 또 다른 개는 상태가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태연히 음식과 술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투견 도박장을 연 것일까? 무슨 돈을 먹고 말 거예요? 아, 도박판에 돈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 견주 이름이 아니, 이름을 잘 모르고요. 일단 내가 얘기가 찍을게. 김채미가 저 집에 나온다 뭐 아니,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다 벌금인데. 어차피요. 주최자를 비롯해 투경꾼들 그 누구도 도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장에선 누군가 급히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액수. 집계 결과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한판 뒤에. 숨겨놨던 겁니까, 그러면? 네, 숨겨놓은 돈이. 이거는 무슨 돈으로 지금 추정되는 거죠? 도박 자금으로 한 돈으로. 이날 현장에 있던 49명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도박, 도박 방조 및 동물 학대 혐의입니다.